뭐 좀 보고 온대요. 금방 올 거예요. 정미야 밥 먹어. 네. 자리 좀 와서 먹어. 왜 이렇게 뜸해? 와봤자 별 볼 일 있어야죠. 나 보러 오면 안 돼? 나. 어? 려은 씨. 안녕하세요. 아 잘됐다. 안 그래도 만나러 병원 가려고 그랬었는데. 왜요? 오늘 저녁 때 뭐예요? 에? 시간 되면 나랑 영화 한 편 볼래요? 에? 왜요? 아니 영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날 꼬시는 거예요? 네? 꼬시는 거죠. 이를테면. 볼래요? 아이 뭐 그러든지요. 저 오늘 6시에 끝나요. 네. 이따 전화할게요. 어? 언니 오셨어요? 어. 정민아. 잠깐 나 좀 보자. 야, 너 진짜 작업 들어갔구나? 어. 정간호사가 만나준대? 영어 보자 그랬더니 좋대. 정말? 웬일이냐? 잘해봐라. 어. 아이, 되게 좋아하네. 어. 여보세요? 아, 려은 씨 전데요. 아, 저 10분 더 있어야 되거든요. 아, 그럼 기다릴게요. 아, 근데 뭐 예매했어요? 그녀에게 눈 뜨다요. 아, 그거 싫은데. 싫어요? 아, 그거 대체 재미없는 영화잖아요. 괜찮을 텐데. 아, 내 친구들이 다 후시다 그러던데. 딴 거 보면 안 돼요? 시간이 지나서 못 바꿀 것 같은데요? 아, 그럼 저 안 볼래요. 네? 죄송해요. 저 근데 그런 영화 보면 보다 자거든요. 표 아깝잖아요, 그러면. 딴 사람이랑 보세요. 려은 씨랑 보려고 그런 건데. 아, 참. 그냥 보죠. 네? 네. 왜 그래? 아, 영화 안 보겠대. 왜? 영화가 마음에 안 드나 봐. 왜 그러지? 재밌을 텐데. 뭐 예매했는데? 그녀에게 눈 뜨다. 야, 뭐야. 정간호사랑 그런 영화를 보려고 그러면 어떡해. 왜? 진짜. 그 완전 예술 영화 아니야. 정간호사 그런 지루한 영화를 좋아하겠냐? 괜찮을 텐데. 그 감독 영화 되게 좋아. 아, 좋지. 좋은 걸 누가 몰라? 나 또 반데스바로 영화 좋아해. 근데 정간호사 취향은 아니지. 걔랑 영화를 볼 거면 매트릭스, 스파이더맨, 엑스맨 뭐 그런 걸 골라 좋아하지, 바보야. 그런가? 아. 넌 애가 왜 이렇게 어리버리하냐? 그래가지고 무슨 연애를 하겠다고 참. 이거 어떡하지? 시간이 지나서 한 불도 안 되는데. 너 같이 볼래? 나? 봤어? 아직 보고 싶긴 했는데. 그럼 가자. 그럴까? 그래 그럼. 다음부터 영화를 볼 거면 정간호사 보고 직접 고르라 그래. 그래야 실수를 안 하지. 알았어. 그리고 너 정간호사 취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것 같은데 걔랑 친해질 거면 영화 한 편 볼 시간에 차라리 술을 같이 한잔 하든가 나이트클럽 가는 게 훨씬 나아. 걔가 음주감으로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 노래 잘해? 노래? 웬만큼 해? 춤은? 춤도 웬만큼 춰. 그럼 잘됐다. 내일 병원 회식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보여줘. 네가 화끈하게 보여주면 정간호사 금방 넘어올걸? 어. 어, 한다. 어디 가세요? 어, 형욱이 담임 선생님 만나러. 아, 밖에 따르니 상담하러 가세요? 어. 어, 근데 왜 이 시간에 가세요? 몰라, 수업 끝나고 오라던데. 갔다 올게. 예, 다녀오세요. 형욱이네 담임 노천이라면서? 어, 에, 근데 좀 특이하셔. 뭐가? 아, 몰라, 그렇게 딱 집어 말하긴 그런데 하여간 좀 특이해. 뭔 소리야? 우리 갔다 올게. 예, 니들 어디 가? 병원에 식자리 끼라고 전화 와서. 네, 여기 있습니다. 어. 병원 회식 매일 맨날 끼니? 근데 우리 맨날 붙어 다닌다? 그치? 이상해. 당근. 어, 오래. 안녕하세요. 어, 여기 앉아. 어, 너머로 앉았다. 행복한 그 미술이 정하면서 분명 댄스를 추니까 갔다 올게. 알았어. 거기 손 닦아려. 어.
게 출력 친 건데. 역시 노래 못하는 거 아니야? 진짜 몰랐어. 아니 왜 이렇게 속삭거려 아까 진짜? 어 아니야. 이야. 야 역시 민수. 아. 아 영수 잘했어 잘했어. 예. 다운된다. 아, 제가 어린 놈의 취향은 딱 80년대야. 진짜 딱 내 세대 취향이네. 야 거기다 움직이까. 아, 좀 말려봐. 말려봐. 오 분위기 살리고 뛰어 뛰어. 못 부르진 않은데. 아 그게 못 부르는 거지. 넌 네가 음친 줄 모르냐? 그리고 노래를 못하면 최신곡이라도 골라야지. 분위기 못 맞추고 웬? 나 원래 최신곡 잘 몰라. 그렇다고 어떻게 그런 노래를? 그걸 누가 알아? 나나 되니까 따라 부르는 거지. 정관에서는 생전 처음 들어보는 노래걸? 정말?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인데. 아 좋지. 나도 그 노래 좋아해. 하지만 정관에서 취향은 아니란 말이야. 야 발라준다. 집으로 갈 거죠? 같이 가요. 네? 됐어요. 바래다 줄게요. 네, 됐어요. 채연 언니랑 갈 거예요. 어, 언니, 버스 타고 갈 거죠? 같이 가요. 네, 가요. 이것 봐. 점수를 따기는커녕 있던 점수 다 까먹은 거야, 넌. 진작 음주가무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으면 그런 자리에 끼지라도 않지. 넌 네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도 모르냐? 그래가지고 어느 세월에 여자를 꼬셔서 연애를 할래? 에이씨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할래. 뭐? 괜히 려은 씨 취향 맞추려고 해봤자 더 이상한 것 같아. 진심은 통학이 돼 있으니까 진심으로 얘기하면 반응이 있을 거야. 뭐? 여은 씨, 네. 점심 시간 됐죠? 네, 왜요? 그럼 나랑 점심 먹을래요? 점심이요?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내가 살게요. 어, 벌써 들어와? 정영 씨랑 점심 먹는다며? 왜 그래? 아, 후자 후자, 너무 후자. 뭐 그렇게 재미 없는 말만 하지 진짜. 정영 씨가 그렇게 재미 없어? 아, 여기서 진짜 깜빡 졸 뻔했다니까. 평소에 그렇게 재미없는 것 같진 않던데. 아 몰라 뭐 이상한 그리스 신화 얘기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정말 죽는 줄 알았어. 아무래도 안 되겠어. 아, 어떻게 한번 잘해볼까 했는데 내 스타일 정말 안 돼. 얼굴은 마음에 든다며. 아 얼굴만 마음에 든다니까. 으 바보 진짜 너 무슨 헛소리를 했길래. 어 정명이니? 너 어디 있니 지금? 어디? 뭐해? 어? 불쌍하다. 뺀지나 먹고 이런데 앉아서. 그러게 말이야. 네 스타일대로 한다더니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정관호사가 졸 뻔했다 그러냐? 아니 난 그냥 내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그리스 신화에서 좋아하는 얘기가 있거든. 뭐? 에로스와 푸시케 얘긴데 에로스가 사랑의 화살에 자기가 찔리는 바람에 푸시케랑 사랑에 빠져서 신분을 숨기고 부부가 되거든. 그러다가 푸시케가 자기 남편이 혹시 괴물이 아닌가 의심해서 밤에 목을 베려고 칼 들고 살펴보다 들키고 그때부터 에로스를 만나려고 푸시케가 엄청 고생하고. 그래 너 아는구나. 푸시케의 원뜻이 마음이고 에로스는 사랑이고 그러니까 난 진실한 마음으로 사랑을 얻어야지만. 에이 참 이 바보야. 어? 넌 정말 바본 거냐 순진한 거냐. 나야 그 얘기를 잘 아니까 네가 그 말을 할 때 아, 네 뜻이 그런 거구나 하고 알아듣는 거지. 에로스 푸시케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한테 그런 얘기를 주절주절 늘어놓으면 그 얘기가 재밌냐? 재밌어? 그 정도는 대부분 알지 않냐? 네가 그래서 세상 물정을 모른다는 거야. 누가 대부분 아냐? 요새 애들이 그리스 신화에 관심 있는 애들이 몇 명이나 있어. 아유 바보. 넌 알잖아.
나야 알지. 하지만 다 나같진 않다니까. 그러냐? 그럼. 그렇구나. 근데 요즘 애들은 신화 잘 모른다면서 넌 좋아해? 난 어렸을 때부터 엄청 좋아했었어. 나도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었는데. 아, 덥다. 에휴. 야, 불쌍하게 그러고 있지 말고 우리 팥빙수나 먹으러 갈래? 팥빙수? 그럴까? 여보세요? 아, 리원 씨. 아, 네. 병원 근처인데요? 아, 그래요? 네네. 그럼 갈게요. 네. 왜 불러? 물품 나르는 거 좀 도와달라는데. 아, 그래? 너 완전 엑스파한 건 아닌 건가 보다. 그런 거 도와달라고 굳이 너한테 전화하는 거 보면. 그런가? 찬스네. 야, 가서 도와주고 점수도 좀 따. 그래야겠지? 아, 참. 팥빙수는? 아, 지금 팥빙수가 중요하냐. 빨리 가. 알았어. 어리버리하게 굴지 말고 잘해. 고고고! 나중에 보자. 에휴, 아유, 덥다.